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2연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인데요.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 이천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11명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심서연, 고유나, 이영주, 추효주, 조소연, 장슬기, 이은영, 전방에는 지소연 선수, 천가람, 그리고 KC 유진 페어 선수가 서겠습니다. 자, 원정팀 필리핀입니다. 올리비아 맥다니엘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제시카 카워트, 안젤라 비어드, 소피아 해리슨, 레아 찬, 헤일리노, 타나이 아니스, 사라 에게스피, 퀸리 케사다, 사레나 볼든, 칼리 프릴리스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 홈팀 대한민국, 오른쪽에 원정팀 필리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고유나의 활약 오늘 기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결국엔 최전방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지만 후방에서도 본인의 진가를 볼 수 있다면 멀티플레이어로서 대표팀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연 올렸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정면으로 향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자, 청가람의 가슴 트래핑은 정말 월드클래스였어요. 아, 대단했었고요.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갔었는데요. 볼 전체적인 점유율, 주도권 자체를 대한민국이 가져오고 있고 이제 필리핀에게 볼이 넘어갔을 때 대부분은 볼든 선수에게 투입이 돼요. 자, 지금도 자, 볼든이었습니다. 네. 필리핀이 끌어야 되는 볼든. 네. 필드 플레이어들이 볼을 잡았을 때 1순위를 바라보는 선수는 볼든이 어디 있는가. 자, 왼발로 길게 밀었습니다. 볼든 쪽! 김정민 선수가 쓰러지면서까지 잡았습니다.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볼든 선수에게 터치가 됐다 하더라도 옵사이드 판정이 됐을 것 같은 그런 라인에 컨트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렇네요. 지소연 상대를 등지면서 그대로 경기 진행. 타나이 아니스가 중앙으로 내줍니다. 사리나 볼든의 패스. 아, 이거 자, 빠지는데요. 전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태클로 일단 공만 잘 긁어냈습니다. 자, 고유나였어요. 예. 칼리 맥다니엘을 향해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코너, 여기서 크로스였습니다. 자, 지금도요, 이 볼든 선수가 볼을 잡아내고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그 기술 보세요. 콜린 벨 감독이 최전방과 최후방에. 자, 지금 빠지는데요. 청가람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청가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작년에 나섰던 선수들이 그 골든 제네레이션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 자, 지금 목이 길게 잘 넘어왔습니다. 휴주. 한번 접고. 다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주소수의 자, 크로스 타이밍을 한번 잡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재차 시도했었던 주유주였고요. 헬리롱. 네, 볼터치가 약간 셌습니다. 그 틈에 바로 또 공 뺏어서 올라가는데요. 왼쪽. 천가람 좋은데요. 올립니다. 천가람의 크로스 대신 옆으로 빗나갑니다. 공은 아직까지 나가진 않았고요. 재차 이번엔 오른쪽 이은영의 크로스. 자, 필리핀이 어렵게 막아보고 있습니다만 케이시. 자, 케이시 유진은 확실히 위협적이네요. 네. 서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오! 자, 여기서 볼터치 미스가 나왔어요. 사리나 볼든. 하지만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잘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청가람 선수가 지금 오른쪽까지 들어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3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은영이 뒤로 내줬고 손가락이 들어갔는데요. 상대 차단이었습니다. 이 토카소 감독은 호주 A리그 웨스턴 유나이티드와 이 필리핀 대표팀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 넘어서 필리핀의 역습. 볼든. 네, 조소연 선수가 아주 빠르게 달라붙었습니다. 상대 전진을 한 차례 방해를 해봤고요. 흘러나오는 패스는 김정민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네, 3자 패스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깨주는데요. 리턴 패스 띄워줍니다. 자, 머리 맞고 그대로 골라에 나오십니다. 네, 머리에 볼을 맞춰봤었던 고유나였죠. 스로이는 빠르게 케이시 유정패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케이시 자, 박스 안에서 다시 한번 무섬을 보여줬었던 케이시 유진이었죠. 자, 개인 기술로 벗겨내고요. 슈팅까지 때려봤었던 유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뒤로. 자, 왼발로 크로스 띄워줍니다. 원정 3번 슛! 골
골문을 살짝 빗나갑니다. 반대편에서의 코너킥. 네, 조소연이었죠. 이번엔 이은영. 얼리 크로스 띄워줍니다. 윗금 올립니다. 자, 반대쪽에서 파고들었었던 청가람이었죠. 자, 일단은요,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예. 이은영. 백스톱 패스. 아, 좋아요. 지소연의 찬스. 지소연. 한번 태클을 당했는데요. 여기서 필리핀이 끊었습니다만. 제첫번 KC가 뺏어왔습니다. 버티고 있는 KC. 장슬기. 자, 장슬기 연결 좋아. 골키퍼 쪽으로. 자, 지금 두 차례 연속해서 너무 좋은 패싱 플레이가 나와줬었죠. 천그람 선수 다시 왼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맞다 천그람. 천그람 슈팅! 장면. 공을 잘 잡아놨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천가람이었는데 이게 정면으로 향하네요.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이 있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슛! 오! 옆으로! 아주 부드러웠었고요. 또 빨랐었고요. 에거스픽. 네, 타나의 아니스가 흘려줬지만 뒤쪽에 동료 선수가 그렇죠.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나가는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그렇죠. 청가람이에요. 청가람이 청가람이 좋은 찬스. 청가람이 들어갑니다. 청가람이 역습의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두 경기 중에서 첫 번째 경기인데요. 일단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은 필리핀, 오른쪽은 대한민국입니다. 지소연. 장슬기. 장슬기가 직접 갑니다! 자, 먼저 포스트를 보고 인프런트로 감아 때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갑니다. 자, 시저스 이후에 크로스! 아, 먼쪽 포스트에서 고윤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센터백을 보고 있는 고윤화가 박스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머리까지 맞춰봤었는데요. 안젤라 비엇. 자, 상대를 압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찬스! 찬스! 찬스입니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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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맥다니엘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아, 최유리였는데요. 이거 볼 끊어내고요. 골키퍼와 1-1 상황이었는데. 자, 최유리가 이것까지 놓칩니다. 상대 두어 명이 애워싸도 그 정도는 벗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지수입니다. 이영주의 롱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최효주가 뛰어들어갑니다. 빈 곳으로 잘 떨어졌고요. 최효주의 크로스! 중앙쪽입니다. 다시 밀어줬고 이번에 지소연! 지금은 약간 필리핀이 힘을 내고 자, 있는 상황인데요. 사그라 볼드 높은 위치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꼭 넣어야만 했었던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었고요. 예. 자, 이거 됐어요! 됐어요! 왔습니다. 됐어요! 이번에 됐어요! 최유리! 됐어요! 됐어요! 최유리! 선제골! 1대 앞서는 대한민국!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 최유리 선수입니다! 최유리는 원래 원샷 원킬인데 조금 전에 놓쳤던 아쉬움을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결정력으로 치라면 WK리그 최상위급입니다. 예. 아, 후반전 30분을 앞두고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또다시 반칙이죠. 반칙. 최유리의 한 골에 터지니까 이제 조금 더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힘을 얻은 대한민국 대표팀. 자, 최유주 선수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소연이 찹니다. 들어갔어. 지소연이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최유리의 크로스 반대편으로 세컨드볼 넘어갔습니다. 네. 자,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왼발 슈팅. 네, 필리핀 선수들은 볼도 빼놓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 버텼어요. 찬스야, 왼발 찬스야, 찬스! 찬스! 자, 밀어넣습니다. 장슬기입니다. 장슬기의 추가골. 자, 오늘만큼은 샤이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장슬기인데요. 들어왔었던 장슬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슈팅 상황이 찾아왔었던 거죠. 네, 굉장히 스코어가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최유리가 흔들면서 바깥쪽을 무너뜨립니다. 최유리의 킥이 오! 자, 바디 페인팅 크게 가져가면서 자, 지금 한번 건드렸네요. 네, 맥다니엘이 네. 세이브를 해줬네요. 끝으로 건드렸던 올리비아 맥다니엘 선수입니다. 지금 벤치에서는 남승은 선수와 김세현 선수 두 어린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킥이 넘어왔습니다. 마무리하죠. 정면. 필리핀의 마지막 역습. 대한민국 수비 뒷공간으로 향했습니다만 여유있게 막아냈습니다. 자, 이영주의 수비를 마지막으로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3대0 2연전 중에서 첫 번째 경기를 가볍게 승리로 가져갑니다.